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 네, 유안타 증권의 미디어 담당 박성호 연구원입니다. CJ E&M의 1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J E&M의 실적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무려 936억 원에 달하는 좋은 숫자가 나왔고요. 컨센서스를 무려 70%가량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CJ E&M이 올 연초에 연간으로 가미 가이던스를 냈던 것을 감안을 하게 됐었을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업별로 보게 되면 이제 미디어가 제일 좋았습니다. 538억이 나왔고요. 커머스가 한 337, 영화 BP 정도, 음악 한 62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. 자,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난 거는 다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통 한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들 많이들 봤었는데요. 실제로는 숫자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.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일단 TV 광고가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. TV 광고가 무려 1230억을 찍으면서 YY로 24%씩이나 급성장을 하였습니다. 자, 이 TV 광고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기저가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긴 했었습니다만 그 강도가 굉장히 셌다는 거죠. 대략적으로 보면 한 242억 정도 YY로 순증을 했고요. 광고 대행 수수료 15%를 떼고 나더라도 이게 이익단에 200억 정도의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TV향 방송 제작비도 빠졌을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. E&M의 연결자회사로 들어오는 드래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제작비가 지금 YY로 지금 한 100억 이상 빠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E&M에서도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거죠. 또한 요건 크게 생각하진 못했습니다만 뭐 E&M의 예능이나 뭐 자체 드라마 판매액도 좀 좋아졌고요. 디지털 매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디지털을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는 CJ E&M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티빙으로인 것이고요. 이 티빙이 매출은 193억, 영업손실 79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티빙의 유료 가입자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QOQ로 29%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CJ E&M이 연초에 제시를 하였던 그 가미 가이던스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연간으로 티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들은 다 플러스가 나겠지만 아무래도 투자 부담이 있어서 감익이 난다라고 제시를 하였던 겁니다. 또한 티빙에 대한 이제 그 투자비는 1Q가 가장 적게 집행이 되고 2Q, 3Q, 4Q 뒤로 갈수록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. 따라서 아까 지금 보셨던 이 936억이라는 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 영업이익은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픽일 수는 있는데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봤었을 때 올해 연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TV 광고 회복이 기대 이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E&M의 실적을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은 자, TV 광고 성장률은 기존 한 9% 정도였는데요. 이거 15%로 좀 높입니다. 대략적으로 이렇게 높이게 되면 연간 300억 이상의 추가 이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송 제작비도 분명 1분기에 한 100억 이상 빠진 것 같아서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가이던스를 반영하여서 연간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2600억 정도로 보았으나 조금 눈높이는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최대의 실적은 아마도 1분기가 되었을 것 같고 하지만 2분기, 3분기, 4분기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
이익 체력 레벨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 상태인 게 아닌가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다만 이제 CJ E&M은 향후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티빙이라는 자체 OTT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향후에 티빙에 대한 제작비 증액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. 따라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을 올립니다만 이 회사의 그 기존 밴드 최상단이 아닌 중상단을 갖다가 좀 적용을 하여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였습니다. 자, CJ E&M은 과거 E&M과 오쇼핑 합병 이전 시총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 E&M과 오쇼핑의 합산 시총을 과거 그 합병 이전 시점의 시총으로 좀 놔서 지금 밴드 차트 한번 그려봤던 건데요. 자, 오쇼핑과 E&M이 섞인 것 기준으로 가장 그 높은 멀티플이 나타났었을 때가 한 20배 정도였습니다. 중간이 한 16배 정도고요. 저희는 한 18배 정도 적용을 하여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. 네, 이상 보고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히라이더.